양지 요양병원 바로 옆에는 울산 대표 전통시장 중에 한 곳인 신정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면서 힘겨운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양지 요양병원.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비확진자랑 확진자 병동은 구분해서 치료는 하고 있었지만 식사 같은 거는 또 같이 1층 공간에서 또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같이 감염될 가능성이 간혹 있으십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요양병원에서 걸어서 채 3분도 걸리지 않는 남구 신정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은 겁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장 골목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식당들은 당장 이번 달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낮에 팔면은 최하로도 한 3, 40그릇 팔거든. 근데 지금 20그릇 터지기 전에도 한 20그릇 정도로 줄었는데 저거 터지고 나서 10그릇이 안 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각종 간식거리도 팔리지 않고 쌓여만 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마수거리를 한 가게도 보입니다. 간간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 생각에 가게 문은 열었지만 반에 반토막 난 매출에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막 오늘 하루 좀 좋아지겠지, 내일 좋아지겠지, 뭐 이래 이래 하다가 막한 봄쯤 되면 좋아지겠나, 막 이래 이런 기대지를 가지고 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잖아. 추워진 겨울 날씨보다 꽁꽁한 시장 분위기에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